자, 진짜 자기가 내가 이제 활동 쉬거나 이럴 때 꼭 하고 싶었던 거. 내가 하고 싶은 거? 응. 여기에 적으면 되는 나만의 거죠? 소소한 행복. 오호. 아, 근데 많은데 생각보다. 다 적을게요, 그러면. 일단은 저. 빼기지 마요. 안 봐요. 아,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. 이게 마음이 맞는 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. 오케이. 뭐가 있을까? 아, 생각났다. 또 시원한 거 있으니까 시원한 거 한 잔 해주고. 광고 찍는 거 같아.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, 먹기. 유자가 커서 그런가? 섞어줘야지. 섞어주라니까. 섞어, 아까 하루 전에 섞었는데? 안 돼, 안 돼. 이렇게, 이렇게 툭툭툭 끊어줘야지. 아우, 기 막히네. 한 번만 하실래요? 한번 먹어. 아, 근데. 형이 나를 드시면 될 것 같아. 떨어놨어요. 아, 이거 내 건데. 내 떼고, 떼고. 네, 먹여주려고 그랬는데. 어렵네. 맛있죠?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뭐래?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. 오케이, 끝! 어, 너가 몇 개 적었어요? 나는 같이 하고 싶은 건 7개. 응. 혼자 하고 싶은 건? 6개. 어, 나는 똑같네. 나도 13개 적었는데. 합쳐서? 합쳐서. 그럼 나도 끝! 오케이, 서로 얘기해볼까? 볼까요? 그러면 일단은, 재현이 너가 일단 서로 혼자 하고 싶었던 거를 얘기를 해보자. 혼자 하고 싶었던 거? 응, 자, 첫 번째. 저는, 조용한 곳에서 분위기 있게 곡 작업하기. 왜? 이유가? 그냥 작업실에서만 하면은 그 조용하긴 한데 그 분위기가 없잖아요. 맞아. 너무 이렇게 갇혀서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말고 이런 트윈 장소나 한강 이런 데 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우리 나이도 있으니까 맥주 한잔하고. 그치. 그러니까 항상 너무 작업실에서만 하면 약간 그런 부담이 있잖아. 나올 것도 안 나요, 그러면. 갑자기 우리 막 놀다가도 갑자기 영감이라고 하긴 좀 영감이죠? 영감이 떠오르지. 떠오르지. 네. 그래서 조용하고 분위기 있게 작업하기. 새로운 느낌.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거. 맛있는 거 먹기. 같이 먹으면 또 맛이 또 그렇게 배가 되잖아요. 저 혼자 먹는 거 좋아해서. 아, 혼자 먹어야 돼? 네, 저 혼자 먹어야 돼요. 이거 핸드폰 보면서 영상이랑 같이. 아, 이러면 더 맛있어요. 혼밥? 혼밥. 뭐 먹고 싶은데? 스테이크라고 적어놨어요. 아, 한우. 한우? 한우 안 적었네. 한우. 혹시 착각할 수 있으니까 한우로 한우. 혼자 하고 싶은 것들은 여기서 하나 더 하면 낚시하러 가기. 낚시. 근데 그 너 그 채 있지? 있죠. 그걸로 아직 안 해봤지? 그거로 해봤는데 마르코 고장냈어요. 아, 하나를. 네. 그래서 잘 안 잡히더라고요. 아, 진짜? 네. 좀 더 해보고. 형은 뭐가 있어요? 나 일단 계곡 가서 물놀이. 어, 혼자서? 아, 이건 혼자 아닌가? 같이 해야지. 나도 적어놨는데. 오케이, 그럼 이거는 일단은 패스. 오케이. 그리고 야외에서 그림 그리기. 너도 작업실에서 곡 만들고 나도 숙소에서 방에서 혼자 그림 그리니까. 맞아, 맞아. 가끔은 봤어. 야외에서. 솔직히 야외에서 그림 그려본 적이 방학 때 약간 실습삼아. 광안리 해수욕장 앞에 이거 의자, 낚시의자 갖고 와가지고 캐리커처 그려주는 거 있잖아. 그런 걸 체험을 했었어. 아, 그 이후로 한 번도 밖에서 그려본 적 없어. 완전 옛날이네. 어.
등록신청. 와, 미술하고 되게 오래 했네요. 그렇게 치면 또 미술을? 그치. 그래서 야외에서 그려본 적이 없어서 야외에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. 그냥 차 렌트해서 떠나보기. 아, 그냥 혼자 그냥. 드라이브. 어, 그냥. 좋은 거 보고. 어. 그러니까 뻥 뚫린 데 질주하고 싶은 거잖아. 아우토바는 아니지만 그냥 아 부럽다. 바람 문 다 내려놓고 그냥 시원하게. 부럽네. 운전면허가 있어가지고. 너 면허 없지? 네. 다리 아파 죽겠어요 이제. 그만 걷고 싶어요. 올해 버킷리스트 좀 생각해봐. 지금 좋을까요? 아 오케이. 그다음에 원래 내 버킷리스트가 30대가 되기 전에 해외를 한번 가보고 싶어. 혼자. 혼자? 어. 그런 거 있잖아. 이 나라 갔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저 나라 갔다가 또 저 나라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. 몇 군데? 일단 미국을 가보고 싶고. LA. 미국이 제일 첫 번째야. 로스앤젤레스. 로스앤젤레스랑 아. 뉴욕이랑. 그래서 그 라이미의 어디 아, 노래. 거기에 다 미국 있는 거구나. 하와이, LA, 나시 모두 다. 아 역시 자작곡이 다 보이네 이런 게 역시. 그리고 뭐 하루 종일 건담 만들기 이런 거. 이건 진짜 취미네. 어. 피규어 만들고 건담 만들고. 그리고 네. 파충류샵 구경 가기. 아 파충류 좋아해요? 나 좋아하잖아. 너 키웠었잖아. 아 맞아 형이었죠? 응. 그때 저는 어제 뭐 파충류 얘기했던 사람이 한 명 있겠네. 네 나였어. 뱀 이름 대기했었지 그때 우리 알비노. 아니야. 그거 우리 동화뱀 얘기했지 않나? 오늘 알아가자. 그럽시다. 오늘 알아가는 걸로. 네, 파충류가 하시는구나. 그럼 같이 하기. 저 먼저 얘기할까요? 같이 하기 그러면? 저는 계곡 가기. 계곡? 어. 아까 형이 얘기했던. 저도 계곡 한번 가보고 싶었고. 시원한 곳에서 같이 친구들이랑 멤버들이랑 자전거 타기. 그리고. 라이딩. 오케이. 그리고 UMB랑 해외여행. 그리고 가족이랑 여행 가기. 가족이랑 여행 가기. 뭐 그렇게 하고. 근데 다 나랑 둘이서 하고 싶은 게 없네. 형이랑 둘이요? 다 UMB고 가족이고 아하. 나랑 둘이 하고 싶은 거. 아 둘이 하고 싶은 거? 이거 다. 아. 시원한 곳에서 자전거 타기, 계곡 가기.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형이랑도 분위기 있는 곳에서 곡 작업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왜냐면 곡도 형도 만들고 멤버 중에 저랑 형밖에 곡 자작곡을 안 만드니까. 그리고 같이 약간 글램핑. 네. 합형 막 이런 데 있잖아요. 항상 레저 해가지고 불 피워놓고 불 미워놓고. 아 상상했다. 아 너무 깊게 들어갔다. 오케이. 나는 그거 가든바이크 ATV. 아, 이거 아니에요? 그 이렇게 바퀴 4개 큰 거 달려가지고. 나 한 번도 안 타봤어. 그거 너랑 타보고 싶고. 비싼 레저. 웨이크보드랑 내가 유일하게 탈 수 있는 거 웨이크보드랑 네. 그 어렵다는 웨이크보드. 그래서 요새 이런 것도 있구만. 서비라고 이렇게 서핑보드 같은 걸 위에 해가지고 이렇게 노로 저어가지고 가는 거야 이렇게. 아 이렇게 누워가지고? 아니 서서. 응? 서서 이렇게. 아 그래요? 한강에서 못 봤어 이런 분들? 신문인데. 다 이러고 있어요 여기는. 여기 있나? 여기는 없어. 여기는 아직 여기까지는 아, 유행이. 알았어. 어. 그래서 그거 해보고 싶고. 번지점프. 어우, 간 크시네. 너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?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, 보는 걸 좋아하지. 해본 적은 없어. 아, 해보진 않아. 야, 한번 해본 적은 없어서. 아, 그래요? 한번. 그래서 두 명이면 뭐. 할만한데. 그 다음에, 이거 너랑 약간 비슷했다. 각자 고향 맛집 데려가기. 넌 천안이고 나 부산이잖아. 아. 그러니까 너 집 근처에, 막 너가 맛있는데? 자주 가는데, 또 괜찮고. 나는 또 부산에 또 맛집 이런 데 데려가고. 천안의 맛집은 잘 모르는 게 외식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집에서 많이 그래서 알아볼게요. 그래서 스테이크 먹고 싶다고. 이건 맛있으니까. 라이딩은 똑같고. 라이딩 하고 싶고. 그다음에 이열치열로 찜질방. 그런 아 그냥 막 도심에 있는 찜질 말고 아예 그 가마가 있는 불가마 이런 거 있는 데 있잖아. 아예 불가마가 있는. 황토 불가마 이런 데. 응. 그런 데 가면. 이런 도심에 있는 찜질방이랑 달라. 아직 못 느껴봤는데 가보고 싶다. 어. 갑자기 뭔가 확 가보고 싶다. 그런데 진짜 좋아. 치킨 딱 먹고 계란 레모네이드 까고. 홍초 그리고 샤워하고 라면. 아 거기서 먹는 라면은 또 기가 막히잖아요.
상상했어, 상상했어 지금. 오케이. 되게 저랑 겹치는 게 되게 많네요. 생각보다. 우린 계곡각이랑 이미 라이딩이 겹쳤어. 그러니까요. 번지 점프도 얘기 들어보니까. 나는 너 이런 거 아예 겁이 없는 줄 알았어. 롤리기도 되게 잘 차요. 근데 이거나 재밌을 것 다이로드롭이랑 뭐 비슷하지 않나? 그럴 것 같은데. 기믹도 있잖아, 이렇게 걸려져 있다가 뭐 하나 딱 끊으면 힘 내려가는 건 그냥 심장 여기 있고 몸 먼저 떨어지고 심장 다음에 떨어지는 느낌. 뭔지 알지? 이거 이렇게 여기 있다가 끊으면 이거 아니, 아 뭔지 알아, 뭔지 알아, 정확히 알아. 기절하지 않는 거. 일어나 있으면 한 대만 기절. 야, 그런 거 한번 타보고 싶다, 진짜. 이런 거 해보고 싶다. 그래도 이 중에 한 두 개만 해도 오늘 성공이죠. 고향 맛집에 들어가고 싶다. 한 3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지? 가면서 이미 빌려 나쁘고. 그러니까. 14도. 차에서.